안녕하세요. 석차옥입니다. 저는 화학자이고요. 하얀 실험 가운을 입고 실험하는 그런 화학자가 아니라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 계산화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 치료제, 모든 건 원자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분자도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러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핵산, 지질과 같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분자들은 또 탄소, 산소, 질소, 수소, 황, 인과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현상 또는 여러 물질에서 일어나는 화학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다 이런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분자는 물 분자 이 수소와 산소 사이에 수소 결합 때문에 분자들 사이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들은 서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루는 이 분자들도 물 속에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친수성,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것인데요. 친수성은 물과 친한, 물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고요. 소수성은 물과 소원한, 물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빨간색 표적한 것들이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도 친수성을 가진 원자들은 바깥쪽으로 물과 가까이 있고 소수성 원자들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입자는 물에 녹아 있어야만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 분자가 없으면 이 모양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항상 물 속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비말이나 에어로졸과 같은 그 물방울 형태의 그 상황에서만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바이러스가 습도에 약하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텐데 습도가 높으면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더 안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 그 물방울 상태로 존재하는 이 바이러스가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면 무거워져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잘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소수성, 친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치료제의 원리를 이런 원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로 가져온 것이 독감 치료제입니다. 독감은 치료제가 있죠. 코로나19도 치료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지만 독감은 아주 효과적인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미플루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왼쪽에 보시는 동그란 모양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에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N이라는 단백질과 H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N이라는 단백질의 역할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빠져나갈 때, 이 세포에서 떨어질 때 이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N 단백질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N 단백질에 가서 찰싹 달라붙어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 타미플루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다른 세포로 이동해서 증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그 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글동글한 모양. 이것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N 단백질이고 안에 하늘색 모양이 타미플루입니다. 그래서 이 타미플루 분자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N 단백질 가운데 찰싹 붙어서 원래는 이 구멍을 가지고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로부터 탈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로 이렇게 다 나타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기만 나타낸 그림이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길다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지요. 그리고 가운데 타미플루 분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뭐 타미플루도 항바이러스제로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이 초기에 있다가 사라졌는데요.
타미플루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실험을 해보지 않고도 금방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그 인플루엔자의 N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이 없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게놈 유전체에서 그 살펴보면 그것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타미플루가 역할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복잡한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그 구조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른쪽 아래서와 같이 이런 실과 같은 실이 어떻게 꼬여 있는 이런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단순화해서 길다랗게 일단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미노산이 일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원적인 구조를 처음에는 원래는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미노산들이 20가지가 보통은 있는데 크게 소수성과 친수성 아미노산으로 나타낼 수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친수성, 소수성이 이런 식으로 친소, 친소, 친친친 이런 순서로 있는 그런 가상의 단백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모양이 접혀서 소수성 아미노산들은 안쪽에 가고 물을 싫어하니까 친수성 아미노산들은 바깥쪽에 오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단백질 3차원 구조이고 아까 보여드린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 이런 모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약물이 온다면 이 약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 파란색이 파란색 친수성 아미노산과 어떤 결합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빨간색 원자는 또 빨간색 그 소수성 아미노산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약물이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약물에 해당하는 게 타미플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형성과 약물과의 상호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약물의 혼합 제제인데요. 이 두 가지 약물의 혼합 제제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들이 있었지만 결국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이제 두 가지 약물 중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약물은 그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도 꼭 필요한 어떤 단백질, 프로티에이즈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 구멍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세포 내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길다란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그걸 다시 자른 다음에 잘라진 단백질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 표면에다가 붙이게 되는데요. 이 자르는 역할을 이 프로티에이즈가 하게 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에이즈 치료제가 이 구멍에 다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이런 프로티에이즈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와 모양이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매우 다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서는 이 그 프로티에이즈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겼는데 코로나19에서는 아주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그 실제로 어떤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으로 프로테이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구멍을 막는 데는 에이즈 치료제의 칼레트라는 크게 역할을 강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19의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구조에 잘 들어맞는 어떤 약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화합물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그 화합물의 구조들을 설계를 하고 바꿔가면서 이 구멍을 크게 확대한 것인데요. 이 구멍에 잘 들어가도록 적절한 친수성과 소수성 상호작용을 하도록 화합물을 설계를 해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고 일부는 효과가 있어서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렘데시빌인데요. 이 렘데시빌은 그 RNA 중합 효소를 표적으로 합니다. 이 회색으로 보여진 이 그 RNA 중합 효소는 RNA를 합성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죠. 코로나19가 해서 이 초록색 RNA를 이 가닥을 템플릿으로 해서 이 노란색 새로운 RNA를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렘데시빌은 이 RNA를 이루는 이 그 분자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과 매우 닮아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분자처럼. 그래서 이 분자가 자기가 이 RNA 일부인 것처럼 속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더 이상 이 노란색 그 RNA가 합성이 되지 않도록 합성을 방해를 해서 코로나19를 막는 그런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파이크 단백질인데요.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서 이런 돌기를 형성하는 뾰족 나와 있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단백질이고 인간 세포에 침입하는 데 첫 번째 관문을 뚫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이 표면에 있는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결합을 해서 뇌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이 인간 단백질이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는 그런 이제 항체도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똑같은 그 부분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똑같은 부분이 모여서 위에서 보면 정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인간의 이제 수용체에 다가가게 되면 그대로 지금 이 모양에서는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결합하는 부분이 빨간 부분인데요. 이 빨간 부분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이걸 이제 RBD down이라고 제가 썼는데 RBD는 이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수용체 모양이 안 맞아서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부분이 가끔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올라갔을 때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일련의 반응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바이러스 변이가 감염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고요.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 RBD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인간 ACE2와 결합하는, 이 인간 ACE2와 결합하는 구조가 사스와 코로나19 다 밝혀졌고요. 그래서 두 구조를 보면 거의 아주 유사합니다. 구조가 아주 유사한 이유는 두 개가 굉장히 이 단백질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스와 코로나19가. 그래서 서열도 74%로 매우 가깝지만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이가 이제 26%의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변이 때문에 코로나19의 RBD가 ACE2에 훨씬 더 5배 정도 강하게, 사스보다 5배 정도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예로 여기서 이제 소수성 오른쪽에 있는 사스인 경우에는 소수성 아미노산이 왼쪽에 어떤 친수성 아미노산으로 라이신으로 변이가 되어서 인간 ACE2에 있는 다른 친수성 아미노산과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지도록 변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이로 해서 RBD가 더 강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RBD 결합력은 사스 바이러스에 비해서 코로나19가 훨씬 더 강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결합력은 또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RBD가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업이 되어야지 결합을 하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사스보다 업이 되는 빈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RBD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RBD 업이 되면 이렇게 그 빨간색이 붙어 있지 않는 부분이 올라갑니다.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당 분자인데 그 세포막 단백질은 당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세포에서 가지고 온 당이고요. 바이러스지만 인간 세포의 것들을 이용을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면역 분자가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뾰족 올라온 부분은 면역 기제가 작용을 해서 면역 분자들이 와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RBD가 업이 자주 되지 않는 것이 면역을 회피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코로나19는 면역을 회피하면서도 결합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변이를 하게 되어서 훨씬 더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었던 중요한 바이러스 변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614번째 있는 그 아미노산이 D에서 G로 바뀐 것인데요. 이 부분은 RBD와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직접 ACE2와 결합하는 거에는 관련이 없고, 그 결합 후에 일어나는 바이러스 침투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과정은 더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여기 보여드린 이 전체 구조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실험적으로 대부분의 구조는 밝혀져 있고, 저희가 그 뭐 한 10% 정도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부분들을 단백질 구조를 완성을 했고, 당 분자를 붙이고 요 지질 부분도 다 채워서 전체적인 그 단백질 분자의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의 리하이 대학,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저희 학생들 이제 기여를 하였고요. 이런 이제 여러 단백질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실험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지요. 아직은 구조 컴퓨터로 예측하는 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예측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고요. 이 세 가지 크게 이제 액시성 결정학, 핵자기, 공명, 분광학, 초저온, 현미경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중요한 단백질들을 결정한 공로로 추가적으로 여러 노벨상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네, 컴퓨터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신약 개발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화학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원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적된 그런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에는 일부 이런 컴퓨터 화학으로 개발된 그런 구조 예측 방법, 상호작용 예측 방법이 쓰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이 어느 정도 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화학이 정말로 더 발전을 하면 기존의 약물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 빨리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분자를 설계하는데도 새로운 치료제를 설계하는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독성이나 임상 결과도 빨리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특히 이런 그 컴퓨터 화학은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면 기존에 쓰던 뭐 진단제, 치료제, 백신들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계산을 빠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컴퓨터 화학이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발발 초기 4월 30일에 그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머신 러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즉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기대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슈레딩거라는 회사의 계산화학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에 빌 게이츠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컴퓨터 화학이 이렇게 신약 개발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또 바이러스 변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태에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오스재단 김수현입니다. 오늘 석자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화학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강연을 듣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스파이크 프로틴이 굉장히 단백질, 바이러스 프로틴 중에서 변이가 심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치료제의 타겟으로 삼고 이것을 연구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고요. 과연 이것을 치료제로 개발했을 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변이가 일어난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은 제가 표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하는 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지만 바이러스 생활사에 여러 단백질, 다른 단백질을 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표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그 여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여러 약물이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표면 단백질은 굉장히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화학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세림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뭐 평소에 저도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항상 계산화학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바이러스 연구나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연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과제이고 도구인데 지금까지 되게 많은 발전을 해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산업에 이용이 되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서 정리를 하자면 화학적 컴퓨터 모델링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컴퓨터 화학이 아까도 빨리 넘어가긴 했지만 그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는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큰 제약 회사에서도 다 그 단백질 구조 모델링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결정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보조적인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목표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현재 수준이 한 20에서 30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만약에 그냥 실험적으로 모든 약물을 다 탐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100만 개를 탐색을 해야 된다,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산을 통해서 이거를 1,000개, 100개로 줄여줄 수 있으면 엄청나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빌 게이츠가 아까 슈뢰딩거 회사에 투자한 얘기도 했었고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 때는 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 요측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단백질 구조 예측을 백신 구조 예측을 통해서 백신도 개발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또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계산으로 백신도 개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백신은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일단 백신의 원리가 항원을 넣어주고 우리 몸에 넣어주고 그 항원에 의해서 항체가 생기는 과정을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 피지얼러지가 관련이 돼 있어서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치료제는 하나의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니까 훨씬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게 뭔가 예상됐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갑자기 일어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께서 원래 하시던 연구도 있고 하실 텐데 어떻게 이 연구를 내가 해야겠다, 우리 연구팀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있다면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컴퓨터로 하니까 사실 바이러스 단백질이든 뭐 암과 관련된 단백질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냥 컴퓨터로 연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 연구 시스템에 대해 다른 연구 시스템에 대해서 장벽이 굉장히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주로 방법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백질 전체 어떤 벤치마크 셋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제 특정한 단백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하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는 이제 더 방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매일 뭐 연일 이제 매스 미디어에서 나오고 저도 걱정이 되고 해서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항상 신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신문만 보고 있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신문만 보고 있냐? 그래서 코로나19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아직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 개발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놀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엄마 왜 빨리 치료제 개발 안 하고 놀고 있냐? 좀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는 아직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연 마지막에 노벨상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계산학 분야도 노벨상 수상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노벨상 하면 인류에 굉장히 기여를 했단 뭐 그런 게 또 증명이 되었을 때 노벨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화학 분야에서는 그 지금까지 계산화학 이전에도 이론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에서 여러 노벨상이 나왔고요. 이제 계산화학에서는 지금까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양자화학이고 그 다음이 이제 분자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은 앞에서 말했던 양자화학이나 분자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가 없는 또 새로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벨 화학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야고요. 실제로 그 분야에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좀 정확도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인데 로제타라는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 또 단백질 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우리 생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디자인해내는 아주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한계가 있어서 만약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여러분 중에 누가 개발하게 된다면 데이비드 베이커 대신에 그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방법이야말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기대 효과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철 교수님께서도 계산학 분야에서 심사위원도 하시고 세계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열정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지도 교수를 해서 저도 같이 노벨 화학상을 타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강연 중에 아쉬웠던 말씀이라든지. 저 오늘 강연에서 약간 횡설수설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계산화학에서 노벨상을 받고 싶은 분들은 꼭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같이 노벨 화학상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촉망받는 화학 분야인 계산화학의 선구자이신 석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과 두 분 학생 감사합니다. 네.